자, 오늘은 제가 천마 산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자, 저는 천마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, 천마가 어떤 곳에 자라는지, 싹이 올라왔는지, 한번 오늘은 천마 산행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아, 여기, 잣이 이렇게 떨어졌네요. 자, 요거, 싹, 칼로 절단 딱 해서, 요 세 개, 술, 담가 볼게요. 어우, 향 진짜 좋네요. 아주, 아주 건강해지는 향입니다. 자, 요거는 제가 세 개 주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아주 고사리가 아주 예쁘게 올라왔네요. 고사리. 어우, 고사리 좋습니다. 아주. 이게 연한 게,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. 이거 지금 연합니다. 이게 지금 딱 먹기 좋은 사이즈고요. 연하네요. 이곳은 아직 이제 고사리가 인자 올라오네요. 여기 제가 좋아하는 도둑을 또 만났네요. 볼까요? 도둑이 사이즈가 어떤가? 사이즈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사이즈 좋습니다. 아주. 그냥 향이 그냥, 지금 막 올라와요. 더덕 향. 여기도 있네요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. 요 줄기 따라 이렇게 보시면, 더덕은 이렇게 넝쿨식으로 담아 올라가고, 요 이파리가 지금 네 개죠. 그리고 줄기는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. 이것도 사이즈 괜찮습니다. 오늘 도둑 두 뿌리. 요건 좀 사이즈 작네요. 요쪽에 더덕이 좀 많이 있네요. 작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냅둬야지 이게 더 커서 씨를 뿌려서 다음에 또 채취할 수 있게 이런 작은 거는 냅두겠습니다. 이거는 묻어두겠습니다. 너무 깊이 박혀서. 아주 향이 좋습니다. 향이 너무 좋아요. 코가 여기 이렇게 오고 한잎버섯이 있네요. 이거 한잎버섯. 이게 꼭 그 밤빵인가요? 이거 밤빵. 옛날에 밤빵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한잎버섯이라고 하고요. 여긴 소나무에서만 자생을 한다고 해요. 이거 뭐 효능도 뭐 여러가지 많다고 하는데 뭐 쌉싸름하고 뭐 요거를 한약재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요거는 굳이 예 보는 걸로만 좀 만족을 해 볼게요. 여러분 오늘 산행은 잘 마쳤고요. 오늘 산행은 천마 산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천마는 못 봤습니다. 여러분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천마 산행은 실패고요. 오늘 그래도 더덕, 산더덕 몇 뿌리 봤습니다. 그리고 이걸로 만족하고요. 저는 오늘 이제 본격적인 또 산행철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.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